안녕하십니까. 돈드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대구에서 가장 핫한 동대구 복합환승센터가 위치해 있는 동구 효목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중심상업지역에 속해 있는 건물로 일조권 영향을 받지 않아서 5층까지 허실 없이 반듯하게 올라간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현재 주인세대 공실로 비워둔 상태라 주인세대 거주하실 분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주인세대가 방이 두 개인 점이 조금 아쉽네요. 오늘 건물은 동대구 복합환승센터에 위치해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동대구 복합환승센터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신세계 백화점이 입점이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서울역 다음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동대구역이 있기 때문에 신세계에 근무하는 종사자분들 그리고 서울에 출장이 많은 직장인들이 대거 임차해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 건물은 2018년 6월에 사용성이 난 건물로 신축급이라 보시면 되고요. 현재 주변에 남아있는 건물 중 으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대구에서도 손꼽히는 지역이고요. 지도로 잠시 설명드리자면 이 인근은 면적이 많이 늘지 않습니다. 표시한 것처럼 이곳에는 더 이상 신축할 땅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공급 부족 현상으로 공실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는 건물입니다. 이쯤에서 오늘 건물 가구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의 1층에는 주차 4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 허가를 받고 주거용 오피스텔 3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층에는 원룸 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4층 역시 3층과 동일한 배열로 원룸 3가구가 구성이 되어 있으며 5층에는 주인세대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정면에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입니다. 건물 보시면은 네 가지 색상 대리석 사용을 잘 해 놓으셨고요.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은 직급 판넬 모양으로 건물 한층 더 멋스러운 그런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주차 전면 쪽으로 보시면은 주차 4대가 이제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가운데 보시면은 주차장은 아니지만은 가운데 현관문 앞에 주차 한 대가 더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는 총 5대까지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내 집 앞에 도로는 이제 6m 도로인데 인도까지 합치면은 이제 8m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파미에타운 계단 올라가는 계단이 또 접해져 있습니다. 자, 파미에타운 안에는 아쿠아리움과 놀이시설이 잘 가져진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바로 위쪽으로 보시면은 구름다리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은 신세계 백화점 이어주는 구름다리가 이렇게 설치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신세계 백화점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건물로 임대 소유층이 굉장히 많은 곳이고요. 자, 건물 측면으로 제가 이동을 해서 또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중심상업지역에 이제 속해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중심상업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건물 내 땅에 보시면은 허실 없이 그대로 이제 반듯하게 이제 올라가는 걸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반듯하게 올라간 대신에 보시면은 이제 건물과 건물 사이가 굉장히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 측면에 보시면은 창호 쪽으로 차면시설 시공을 잘 해놓으셨고요. 건물 전면 앞쪽에 보시면은 창호마다 단조로 화분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잘 해놓으셨습니다. 자, 건물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또 설명을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현관 들어왔고요. 우측에 보시면 CCTV 설치가 잘 되어 있고 밑에 보시면은 계단 밑쪽으로 공간이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자전거라든지 세입자분들 필요한 짐 여기에 놔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앞쪽으로 보시면은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부터 내려오면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엘리베이터는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로 이제 8인승 설치가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5층에 올라왔습니다. 5층에 올라오셔서 이제 내리시면은 우측으로 주인세대 단독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저는 옥상부터 올라가서 설명을 드리고 내려가면서 주인세대 및 층층 가구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1층에서 설명드린 대로 우측으로 보시면은 이제 파미타운 그리고 가운데 이제 구름다리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은 바로 내 집에서 1분 거리에 신세계 백화점이 이제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신세계 백화점 종사자분들하고 주변에 바로 보시면은 이제 동대구 이제 역사가 바로 앞에 보이는데요. 서울까지 이제 요즘에는 이제 1일 생활권이 되었죠. KTX를 이용해서 서울 출장이 많은 분들 이 부근으로 임차를 굉장히 많이 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신세계 백화점 하나만으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인세대로 내려가서 주인세대 안쪽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복도에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타일이 아니고 대리석을 이제 깔아두셨기 때문에 복도 상태 굉장히 깔끔하고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주인 세대 안으로 들어왔고요. 우측으로 보시면 3연동 중문,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은 3칸짜리 신발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주인 세대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가운데 이제 거실이 위치해 있고요. 거실 왼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안방, 그리고 거실 우측편으로 이제 두 번째 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 세대 비록 방이 두 개지만 보시는 것처럼 거실 사이즈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고요. 자, 안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안방 역시 사이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4인 가족은 충분히 이제 들어와서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도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방에도 보시면은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로 뒤쪽으로 보시면은 내욕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욕실 쪽에도 샤워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샤워가 가능하고요. 바로 우측으로 환기창 덮여져 있기 때문에 환기습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 역시 에어컨이 이렇게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방 바로 옆으로 보시면은 외욕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외욕실에도 환기창이 잘 나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편으로 보시면은 디귿자 형태의 싱크대, 상부장은 화이트톤, 하부장은 그레이로 굉장히 모던한 느낌의 싱크대가 잘 갖춰져 있고요. 싱크대 바로 돌판 위로 보시면은 이제 3구짜리 가스 쿡탑이 설치가 되어 있고, 위쪽으로 후드,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면 넓은 개수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개수대 바로 앞에도 환기창이 나 있기 때문에 환기습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옆으로 보시면 세탁실 겸 보일러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오늘 건물 주인 세대는 전체적으로 깔끔한 인테리어로 누가 들어와도 호불호 없을 것 같아요. 자, 영상 찍는 내내 군데군데 제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오늘 건물은 바닥에 보시면은 걸레받이죠. 걸레받이 밑쪽으로 보시면 틈이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건축을 잘 하셨는 것 같고요. 거실 천정에도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다시 1층으로 내려가면서 층층 가구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5층은 단독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4층입니다. 4층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원룸 세 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3층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층층마다 이제 원룸 세 가구씩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영상으로 비춰드리겠습니다. 자, 3층 역시 4층과 동일합니다. 원룸 세 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복도 바닥에도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타일이 아닌 이제 대리석을 시공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더 깔끔하게 느껴지고요. 자, 2층입니다. 2층에도 마찬가지로 원룸 세 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공구상은 이제 근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나 있다는 점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층층마다 보시면은 복도, 층고 쪽에도 이렇게 나무로 인테리어 효과를 주었습니다. 자, 다시 1층으로 내려가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외관부터 이제 안에 주인세대 인테리어까지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외관부터 보시면은 대리석 하나하나, 그리고 주차장 바닥, 그리고 외벽면 쪽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제가 다 살펴봤는데 오늘 건물은 건축하실 때 굉장히 잘 지어져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원룸 9가구, 주인세대 하나, 총 10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면적 132.2제곱미터, 9단위로 40평, 건물 연면적 354.24제곱미터, 9단위로 107평, 사용승인 2018년 6월 1일 날 사용승인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12억, 융자 5억, 보증금 1억 3,600, 인수가격 주인세대까지 거주할 경우에 5억 6,400, 월수입 304만원에 은행이자 167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137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주인 세대까지 예를 들어 세를 놓게 되면은 인수 가격은 3억 중반대로 이제 떨어진다는 점도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상 매매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건물은 영상 찍는 동안 이 집은 조만간 매매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위치나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고요. 생활 인프라 등 모든 점이 완벽한 곳에 오늘 건물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매물 놓치지 마시고 하루빨리 나오셔서 구경부터 해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동대구 복합환승센터에서 돈 되는 머니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